축하한다. 맞습니다. 화분이 들어갑니다. 아, 조금 전에 화분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고요. 지금 4월 지금 13일. 아, 4월 13일 입주한 벌을 확인했습니다. 설통 놓았던 자리를, 아, 벌이 지금 입주를 했는가, 아니면 지금 자리벌이 움직이게 하는가, 아,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올라 가보도록 하고요. 산 입구를 들어섰습니다. 아, 이제 푸릇푸릇하죠. 자,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는데요. 여기는 뭐 제가 이제 그 요 얼마 전에 산을 올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좀 산이 험악하고요. 다니기가 상당히 안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고, 벌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한 가지 원인, 이제 이 원인은 설통에 벌이 들어가게,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저기 보이죠? 벌통, 설통 먼저 빨리 설치해 놨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가 힘들고 해서 설통을 두 개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개라도 들어갔으면, 자리벌이 움직이기라도 한다면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 되겠죠? 근데 아직 보이질 않네요. 자, 위에 것도. 어우. 자, 영상으로 공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지금 갖다 놓고, 한번 벌이 어떻게 지금, 들어갈 기미가 있을까? 입주가 됐을까? 자리벌이 움직이고 있는가? 해서 한번 찾아 올라 왔습니다. 저기 신발에 흙은 잔뜩 들어가고, 흙 좀 털고 가야겠네. 왔습니다. 어? 야, 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 벌이네요. 토종벌. 하하하. 자리벌인가? 아, 자리벌이 아닙니다. 아, 이건 입주된 벌들 있네요. 언제 됐을까? 아, 얘들아, 축하한다. 아, 저는, 이제, 설통을 놓은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입주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벌통, 설통에 입주가 됐고요. 아, 지금 뭘, 야, 열어보기도 못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열어볼 적이는 못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찾아와 보니까, 네, 벌들이 지금 입주를 해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와. 이야, 신기하다. 아유, 벌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제 이 설통에 벌이 들어오고 이제 올해도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설통 이제 처음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1호벌 통에 벌은 입수가 된 상태고요. 지금 얘들은 이제 자리벌이 아니고요. 벌써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안정세를 찾았다는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화분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화분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와. 어디서 왔냐? 고맙다. 내가 너들 회장이야, 회장. 약속군 흑돼지. 이제 뭐, 여사장은 뭐, 이제, 만나기가 힘들겠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우리 꿀꿍전 직원에게도 자주 보자고, 화분이 조금 전에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군사가 얘들 지금쯤 나온 것이라면 지금 상당히 군사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 분봉 나는 애들이 군사가 많아요. 이제 기존 그의 여왕벌 부여왕이죠. 샬란 여왕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오게 되면 군사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며칠에 오늘 확인한 지가 4월 13일인가요? 예, 4월 13일 날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입주한 토봉이들을 이렇게 기분 좋게 보게 됩니다. 이야. 그래도 얘 입주하는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나 입주가 완전히 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화분이 유입되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뭐 이제 안정을 찾은 듯하고요. 그래서 뭐 마음을 놔도 이제 아무런 그 걱정이 없을 정도로 지금 벌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얘들 온순해요. 지금 뭐 지금 30cm 정도 거리도 두지 않는 상태에서 얘들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며칠 더 있다가 내검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이제 들어온 지는 한 제가 일요일 날 왔다 갔거든요. 월, 화, 수, 목. 그러면 3일, 월, 화, 수, 목, 4일, 오늘 들어온 건 아니고요. 화분이 유입된 거로 보니까 월, 화, 수, 3일 동안 된 것 같은데요. 이야, 화분 들어가죠, 화분. 자, 저 화분이 들어가는 거로 봐가지고는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와가지고 한번 내검을 해서 여러분에게 생생한 정보를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첫 입주된 우리 토봉이들을 소개합니다. 고맙다. 여기는 산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바위가 이렇게 많고요. 이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기에는 낙엽이 쌓여가지고 상당히 험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토봉이들을 보게 된다는 거. 네, 화분이 유입되는 거로 봐가지고 벌이 이제 안정세를 찾았고요.
정상적으로 이들이 이제 자기 집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은 토종벌, 야생산벌이죠. 야생산벌 입주해서 첫 1호 벌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다 써놓고 가야지. 2023년 잘 안 보이나? 4월 12일 잘 안 보이네요. 얘들이 이제 이제 먹이를 찾으러 갔다가 오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죠? 어떻게 이 안을 자기들이 살 집으로 알고 찾아 들어왔는지 저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쯤 내검을 하면서 한번 얘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며칠 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내검을 시작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 지금 저기 자리벌이 움직이면 이렇게 많은 양은 안 움직이고요. 지금 현재 움직이는 양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입주가 된 상태인데요. 언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입주가 되었습니다. 자, 대박입니다. 제가 설통 준비해 놓은 벌들 중에 지금 입주 한 통이 이렇게 이제 1호로 선정이 되고요. 입주가 됐습니다. 대박입니다. 이야, 축하한다. 맞습니다. 화분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화분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고요. 4월 지금 13일 입주한 벌을 확인했습니다.